HF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쉬고 계십니까? 김성준 대표입니다. 전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 비모 현장 실사 관련 일정이 확정됐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클래스1의 가능성이 커지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멘텀으로 다음 주 월요일 주말이 지나고 지난 한 달 반 동안에 기간 조정을 거쳤던 HLB의 주가가 다시 한번 재반등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FDA의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클래스1이냐 클래스2냐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비모 일정이 확정이 되면서 다음 주 다시 한번 주가가 재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토요일 오후 12시 9분인데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잡고 영상을 촬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 비모 관련한 다음 주 주가 급등이 예상이 될 텐데 C1과 C2 자세하게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앞으로 C1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 그러면 85,000원과 90,000원 사이에서 어떻게 향배가 결정될지 그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밤늦게 이렇게 HLB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FDA가 현장 실사 일정을 확정지면서 재심사에 돌입한다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11월 중순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을 통보했죠. 방소제약과의 타입 A 미팅에서 비모를 심사기간에 완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C1은 11월 20일, C2는 3월 20일까지로 알려지고 있죠. 자, 이렇게 C2가 아닌 C1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11월 중순까지 진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오면서 C1의 가능성을 점차 높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기사에서 HLB는 리보세라닉과 캄렌리주맙에 2029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제시했습니다. 2029년 기준 3조 1067억 원의 매출과 2조 6825원의 영업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죠. 리보세라닉과 캄렌리주맙의 월간 판매약가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월간 판매약가 기준으로 해서 향후에 HLB의 리보세라닉과 캄렌리주맙의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교한 약가를 기준으로 한 주가 향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LB의 약가 결정에 따른 주가 방향 시나리오 잠깐 보십니다. 리보세라닉과 캄렌리주맙 보도 내용에서 밝혔듯이 2029년에 3조 1000억 원대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죠. 영업이익률 OP 마진이죠. 85% 이상의 영업이익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상 약가 월간 $32,000, 한국 돈으로 연간 5억 원의 약가 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비급여 항목으로 일단은 포함되겠죠. 로슈의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연간 약가는 15만에서 20만 달러로 2억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의 약가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약사는 보험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보험 리스트에 해당 약물이 포함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판로가 크게 확장되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사와 보험사 밀접한 관계가 구축되고 있죠. 항암제 경우에 비급여보다 보험급여 확대 적용이 최근의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NCCN 등재가 이루어져야 보험급여 적용이 쉬워진다는 점 분명히 해두고요. 미국 내 의사 95%가 NCCN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환자 부담 축소로 암치료제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나 머크의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 연간 약가가 이렇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보험 적용 시에 2억에서 2억 7천만 원의 약가가 연간 8천만 원대로 크게 줄어듦을 알 수 있죠. 머크의 키트루다의 경우에 보험급여가 80%이고요. 비급여가 20% 미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구투약 약제이죠. 캄렌리주맙은 정맥주사용 약제입니다. 자, IV라고 하죠. 자, 이렇게 리보세라닉과 캄렌리주맙은 글로벌 면역 항암제 약가 책정 상황에서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보세라닉과 캄렌리주맙 보험급여를 가정해보면 월간 850에서 1280만원 수준의 약가 부담이 예상이 됩니다. 연간 1억에서 1억 5천만원으로 글로벌 다른 제약사의 면역 항암제 대비해서 약가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짐을 여러분들은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맥주사에 따른 시간 투여와 함께 비용 부분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SC 피아주사 제로의 전환으로 로드맵을
칸레미 주합은 HLB를 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FDA의 클래스 1 허가가 난 이후에 동시에 로드맵이 다시 한번 제시가 되겠죠. 글로벌 제약사의 얀센의 다잘렉스 같은 경우에 IV에서 피아 주사로 SC 승인이죠. 이후에 매출 추이가 2020년 기준 연간 2조 5천억 수준에서 8조 5천억으로 3배가 넘는 폭증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정맥주사에서 피하주사로 전환되면 칸레미즈맙의 매출 증대 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클래스 1 그리고 또한 SC 제형 보험금 적용으로 차근차근히 진행이 된다면 2029년에서 32년 사이에 독점 판매권을 무기로 한 HLB의 실적 우상향은 생각보다 크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LB의 고점과 저점이 지속적으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이러한 삼각수렴 이후에 돌파 갭 직전에 있는 모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8만 5천원대에 있는 HLB가 다음 주 초에 9만원을 넘고 9만 5천원, 10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10월달의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죠. 클래스 1이 나올 경우에 향후 85,800원 주가가 우상향으로 크게 갈 것이냐, 아니면 뉴스가 나와서 지지부진할 것이냐, 또한 눌림이 왜 다시 갈 것이냐에 따른 시나리오 4가지를 제가 제시해드리죠.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여러분들은 투자하신다면 향후 10월달과 11월달에 클래스 1의 획득이 예상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와 매도 이래서 중요하고요. 가만히 계시는 분들보다 대응 전략에 따라서 스마트하게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도움되는 대응 전략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HLB 대응 전략 핵심 투자 자료집입니다.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한 실시간 라이브 매매에 대해서 제가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아직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미공개 보도 자료 호재 정보까지 지라지 중에서 입수한 정보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께 타점을 정확히 제시해드리고요. 무료 추천주까지 제공해드립니다. 문자로 신청하신 분들께 10월과 3월 주도주 관련 VIP 자료까지 제공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도움되는 매수와 매도 타점을 12가지를 정확히 제시해드립니다. 이러한 타점 받아보시고 다음 주부터 다시 한 반등이 예상되는 HLB 가지고 수익 극대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010-2495-6751번으로 H 또는 간단하게 대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확인 후에 무료로 이러한 자료 보내드리겠고요. 텔레그램 소통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VIP 자료 받아보시고 HLB 가지고 다음 주부터 11월 중순까지 대박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010-2495-6751번으로 대응 또는 H라고 간단하게 한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850포인트에서 2380포인트까지 4년 반 만에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되는 이런 폭락장이 연출됐었습니다. 최근 두 달 동안 지수는 반등했지만 최근 시장의 특성이 테마주별로 움직이는 장이라서 수익을 내기가 힘드시다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로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과 함께 계좌 수익 복구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급등 가능한 예상 종목을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정말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나누어드리는 이러한 종목 가지고 10에서 25% 당일 또는 2, 3일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급등 예상 종목으로 여러분 계좌 만회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급등 가능한 예상 종목 받아보신 방법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폴라리스 AI를 추천드렸죠. 2310원에 매수하셔서 1차 목표가인 4120원에 익절 매도 78%의 수익을 달성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재룡산업 역시 6,820원에 매수하셔서 1차 목표가인 1,750원에 익절 매도 56%의 수익률을 달성하시고 매도하셨습니다. 제 문자 받으시고 급등 종목으로 재룡산업처럼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 종목 매수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정확히 제시해드립니다. 1차 목표가는 30%를 기본으로 하고요. 2차는 최종 100%까지 수익률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폴라리스 AI부터 CCS까지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고요. 특히 메가MD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70%와 82%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 목표가까지 보유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급등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실시간으로 급등주 추천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 010-2495-6751번으로 여러분들은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여러분께 급등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010-2495-6751번으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십시오.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30% 이상의 단기 스윙 종목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여러분께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HLB는 기술적 분석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죠. 또한 수급 주체와 창구별로 그동안 3-4개월 동안의 매물 분석을 통해서 타점을 정확히 제시하는 이러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대응 전략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수급 이렇게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타점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영상 후반에 여러분들 연말까지 대박나시라고 히든 종목을 공개해 드립니다. 퀴즈까지 내드리고 정답 맞힌 분들께 선물 많이 드리고 있으니 이러한 선물 모두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히든 대박 종목으로 연말까지 행복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면서 HLB 대박 기원을 10월과 11월 달에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모두 받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큰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항상 도움 됐다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제가 히든 종목 준비했는데요. 2024년 하반기에 가장 유망한 종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집을 완료한 급등 예상주이죠. 500%에서 최대한 1000%까지 급등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 더블 제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코스닥 1500억의 강소기업 테슬라나 지금 GM, 포드 같은 완성차 전기차 업체는 물론이고 배터리 3사가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강소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유일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혁신적인 미래에너지 2차전지 관련 종목이죠. 작년 11월부터 글로벌 1위를 확정한 기업입니다.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합니다. 자, 현재 이 제도권 기관과 세력들이 올해 1월부터 개인 투자자분들 몰래 계속 쓸어담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 이상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왜 중요하냐? 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슬라 시가총액 1500조에 올 하반기에 도전합니다. 올해 하반기 다시 시작될 테슬라의 진격이라는 부재하에 시가총액 재차 1200조 원을 돌파해서 1500조까지 갈 것 같습니다. 2022년 1월 이후에 2년 4개월 만에 최근 3개월째 상승 기록을 달성하고 있죠. 지난해 150% 상승 이후에 올 하반기 직전 고점 수준인 시가총액 12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이후에 올 하반기 내년 초에 1500조까지 급등이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150% 급등 이후에 최근에는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올 하반기 이후부터 테슬라의 진격이 시작될 것으로 JP모건이나 여러분 잘 아시는 골드만삭스 등 해외 유수의 IB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테슬라 시총이 8,860억 달러 기록한 이후에 다소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 이후에 금리 인하 기조와 전기차 수요 반등 추세로 재차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하죠. 자,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 원 이후에 1500조 원까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재차 돌파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메르베라 GM 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충전소 사용 합의와 인도네시아 독일 케파 증설 합의가 최근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앞으로 주가 급등을 이끌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현재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이 테슬라가 북미 전기차 충전소를 완전 장악하겠다, 정복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 포드와 GM이 있는 자동차들이 이용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이득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테슬라가 GM 포드와 충전소 계약을 계기로 관련 매출로만 2024년 이후에 32년까지 7년 반 동안에 무려 9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슈퍼차저 충전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자, 이런 충전소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충전소 관련주도 움직이겠지만 여러분 충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게 음극재라는 겁니다. 자, 실리콘 음극재, 이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테슬라가 실리콘 음극재를 채택하면서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 테슬라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개발 중인 현재 두 곳이 있는데요. 자, 이 두 곳이 실리콘 음극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계 배터리에 비해서 용량과 급속 충전에 유리하다라는 점을 가지고 있죠. 테슬라가 애초에 실리콘 음극재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염두에 둔 바로 이 실리콘 음극재는 이렇게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충전 같은 경우에 20분 걸릴 게 10분 걸리고 자 10분 걸릴 게 5분 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혁신적으로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실리콘 음극재라는 겁니다. 이 원통형 배터리에는 테슬라 협력사 중에 한 곳이 이엔화70 배터리에 자 중국 BTR 역시 실리콘 음극재를 일부 채택하고 있죠. 실리콘 음극재는 원통형 배터리에서 사용하기 쉽지 않지만요. 자 실제 사용이 된다면 4680 제품까지 효과가 증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공공연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는 실리콘 음극재를 아직까지는 쓰기가 쉽지 않지만요.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죠. 자 새로운 기술이니까 이게 현실화된다면 이 4680 배터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제 많은 차들이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더 빨리 충전이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바로 이 실리콘 음극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르쉐도 지금 주행거리 1300km를 갈 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지금 우리 내연기관차 중에는 1300km 갈 수 있는 차가 없죠. 자 포르쉐가 이 주행거리 1300km에 도전한다는 핵심에는 실리콘 음극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포르쉐가 중국에서 벗어나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실리콘 음극재로 결국엔 가야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자, 그래서 포르쉐가 미국 실리콘 음극재 전문기업인 그룹14 테크놀로지에 최근에 1,400억을 투자하면서 실리콘 음극재 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 1,300km 주행거리에 달하는 전기차 생산 기획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LG엔솔 그리고 포스코 결국에는 이 포르쉐도 실리콘 음극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실리콘 음극재는 자, 기존 흑연 대신에 실리콘 소재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흑연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흑연의 사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면서 기존 흑연 음극재 대비 10배 이상의 이론상으로 고효율 배터리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자, 충전 시간 단축은 물론 주행거리 극대화에 크게 기여를 한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흑연이 줄어들고 자, 실리콘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배터리의 성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더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시게 됐는데요. 자, 근데 전기차 이것에 대해서 충전 속도,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한 전기차 배터리 용량까지 있겠죠. 그러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또 핵심인데요. 자, 왜냐하면 전기차라는 거는 자, 말 그대로 전동으로 가는 전동으로 작동하는 차죠. 그곳에 있는 반도체가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또 많게는 30배 이상까지도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자, 2차 전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 해서 반도체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더블 재료주입니다. 과거 급등 이후 3-4년 동안 하락 조정을 보였죠. 자 이렇게 3-4년 동안 거래가 바닥권에서 없다가 최근 4-5개월 동안 매집한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반도체 관련 더블 재료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은 대박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이슈가 부각돼서 급등할 때 여러분들은 최소한 500% 많게는 1000%까지도 대박 수익을 가져갔으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있죠. 010-2495-1
6751번으로 문자로 히든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하반기에 대박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히든 종목 여러분께 순차적으로 확인 후에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대박 종목으로 하반기 행복한 투자 이어가시면서 여러분 계좌 그야말로 빨갛게 물들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상단의 번호 010-2495-6751번으로 문자로 히든이라고 전송해 주십시오. 대박날 히든 종목 여러분께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슈가 부각되어서 급등할 때 여러분들 익절을 통해서 대박 수익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구독자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다음 중 전기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포르쉐, 2번 엔비디아, 3번 현대차, 4번 테슬라입니다. 정답을 숫자로만 적어서 아래 연락처 010-2495-6751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박날 히든 종목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010-2495-6751번으로 히든이라고 혹은 정답 번호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종목명, 두 번째 매수 가격, 세 번째 최종 목표가, 손절가, 추천 사유까지 보내드립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이러한 히든 종목, 대박 종목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연말까지 대박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010-2495-6751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히든 종목을 적정 가격에 진입할 경우에 여러분들은 10배 이상의 대박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010-2495-6751번으로 정답 번호 문자로 보내주시면 히든 종목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놓치지 마시고 이러한 기회 여러분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